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휴젤 준비를 해 주셨는데 휴젤의 세계 진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종목 게시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룸버그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상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토론이 아침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장 시작하고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원래 그 태초에 휴젤을 인수할 때부터 GS그룹이 그때 뭐 나스닥 시장 상장도 할 수 있다. 어떻게든 휴젤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곳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를 그 아시아 대표께서 하셨거든요. GS. 그래서 그 1년 선상에서 뭐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CBC 그룹이 싱가포르 사모펀드 회사였고 원래 신세계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뭐 그때 막 신세계랑 휴젤이랑 주가 엄청 움직였었잖아요. 뭐 신세계랑 뭐 그냥 얘기였는데 그 저기 뭐 구장에다가 뭐 구장에 다 지금 저기 노브랜드랑 스타벅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정용진 부회장 맨날 야구장 방문하고 뭐 거기다가 뭐 휴젤을 넣고 무슨 막 그런 시나리오까지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신세계는 안 했고 그 GS 그룹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싱가포르 사모펀드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29일 날 세종호텔에서 임시주주총회 했을 때 기존에 원래 LIDAC에서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를 최대주주 변경한다고 주주총회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가 휴젤 지분율이 27.91인데 그 아프로디테 그 에퀴지션 홀딩스가 GS그룹이랑 싱가포르 바이오 투자 전문 운용사 시브리지 캐피탈이랑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부펀드 무바달라 그리고 한국의 사모펀드 IMM 인베스트먼트 자주 등장하죠. IMM은 지금 환경 그쪽부터 시작해서 네 개사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홍콩도 있고 아랍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이슈가 너무 이제 뜨겁다 보니까 그게 그쵸?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쿠팡처럼 막 다른 나라에 상장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뭐 블룸버그발이라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휴젤 그 기사에서도 휴젤에서도 확인해봐야 된다. 근데 휴젤에 그 확인해봐야 된다는 사람도 누군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종목 게시판만 엄청나게 뜨거워요.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도 난리거든요. 물론 열려봐야 뭐 알겠죠. 근데 뭐 그게 일단 국내 기사는 없어졌는데 지워졌는지 내려갔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뭐 모든 게 열려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휴젤은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긴 싸움을 하고 나서 지금 나보타는 21개월 그 판매 중지가 됐지만 판매 중지 이후에는 팔 수가 있게 되었고 메디톡스한테만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주가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메디톡스는 지금 거의 회복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메디톡스는 또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타겟은 휴젤이죠. 왜냐면 원래 메디톡스가 1위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1위였다고 평생 1위 하라는 법은 없으나 원래 1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뭔가 자기 실력에 비해서 뭔가 외부 변수로 그런 걸림돌들이 생겼다고 보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러간이 지금 FB로 갔죠. FB가 엘러간을 인수하면서 엘러간이 FB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엘러간의 보톡스라는 그 대명사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저기 소유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디톡스는 그것도 아쉬웠고 대웅제약하고 싸움을 하느라고 휴젤에 비해서 한 발 늦은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타겟은 휴젤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젤의 한 가지 걸림돌은 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그 기나긴 싸움에 그 정말 진흙탕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소용돌이에 들어가기 싫지만 메디톡스는 놔줄 마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걸림돌이긴 한데 휴젤이 계속 지금 세계 진출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톡스 K보톡스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엘러간의 보톡스를 완전히 점유율상 눌러버렸지만 지금 북미나 유럽 시장이 결국 중요한 거죠.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용젤하고 메디톡스가 싸움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휴젤은 중국에도 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북미 유럽을 뚫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6월 14일 날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해서 뭐 보톡스가 다른데도 적응증이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하려면 보통 미간주름 적응증으로 하겠죠. 이게 뭐 독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뭐 사지마비나 이런 데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미간주름 적응증, 휴젤이 노리는 것은 그쪽이고 보톨리눔 톡신 제제 이름이 휴젤은 보톨룩스죠. 우리가 엘러간의 보톡스를 그냥 보톡스라고 총칭을 하니까 피부과에서 맞으면 다 보톡스인지 알지만 보톡스가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지금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고요. 보톨리눔 톡신 성분은 다 똑같은데 제품명이 다른 것이죠. 수출명은 레티보입니다. 그리고 50유닛, 100유닛 두 개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취득했죠. 캐나다는 당연히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캐나다를 첫 그 타겟으로 삼아서 성공을 했다. 그리고 먼저 더 이제 앞서 나가는 것은 유럽이죠. 7월 6일 날 스페인 의약품 위생 제품청, 뭐 우리나라 식약처라든가 미국 FDA에 있는데 얘네는 이름이 그렇죠 좀 더 다르죠. 보틀렉스 50유닛에 대해서 50하고 100은 이제 그 용량의 차이입니다.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여기도 보틀렉스로 적응증은 미간 주름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 개를 받아낸 상태에서 마지막 퍼즐인 스페인을 완성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유럽의 상위 보톡스 매출 비중 5대 국가이기 때문에 보톨리눔 톡신 빅5 국가 모두 진출했고요. 5개 국가가 유럽 전체에서 보톨리눔 톡신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게 유럽의 주요 11개국입니다. 이 주요 5개국을 포함해서 나머지 6개, 11개국까지 일단 1차 목표를 마무리했어요. 모두 품목 허가 획득을 했습니다. 시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2019년에 이게 시작된 거고 오스트리아 제약사 크로마랑 유럽 진출을 할 목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독일에서 임상 3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11개국에 차례대로 품목 허가를 신청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 미국의 FDA에 해당되는 그 기관에다가 전부 넣었어요.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적응증은 당연히 미간주름으로 했고. 이후에 2022년도 1월달, 올해 1월달 들어서 유럽의약품안전관리기구연합체 HMA의 품목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각국에 또 그 기관이 있지만 이 유럽을 대표하는 여기서 이제 품목 허가를 승인할 것을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섰다. 그래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포함해서 10개국에서 승인을 획득했고 마지막 아까 말한 그 스페인의 퍼즐 조각을 완성하면서 11개국의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차 목표는 내년까지 유럽의 36개국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지금 세웠습니다. 근데 이미 5개 국가가 유럽 전체 보틀림 톡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5개국을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미 그 보톨룩스가 그 수출이 되면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정도로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짝꿍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 보톡스와 필러, 그러니까 보톡스랑 필러를 보필러라고 해서 보통 이게 쌈으로 맞죠. 왜냐하면 보톡스는 주름을 펴주는데 아까 보면 다 미간주름이 적응증이잖아요. 주름을 펴준 다음에 거기다가 빵빵하게 불어 넣는 역할은 필러기 때문에 그래서 휴젤이 히알루론산 필러 더 체움 이게 중국 출시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에 더 체움의 유통 및 마케팅 활동은 사완제약이라는 현지 파트너사가 맡고요. 사완제약은 이미 중국 시장에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출시될 때 그때 담당했던 회사가 사완제약이에요. 사완제약이 여기 유통과 마케팅을 현지에서 맡으면서 보툴렉스가 진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 시장의 10%를 먹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기 때문에 더 채운 필러도 아마 같이 파트너로 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보툴렉스로 2,500여 개 병 유원을 뚫었기 때문에
2,500여 개 병 의원에다가 이제 더 채운 필러도 해보세요. 이렇게 영업을 하면 아무래도 보틀렉스의 만족을 느낀 중국 의사들 입장에서 도입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진입장벽이 낮아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북미, 유럽 이런 것을 지금 다 뚫고 있는 지금 대웅제약하고 나보타, 대웅제약의 나보타랑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서로의 어떤 그 견제와 싸움 가운데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틀렉스는 굉장히 수월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전에 말한 이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소송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타겟이 휴젤로 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아까 말한 지금 해외의 그 뉴스에는 지금 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 그 이유가 뭔가 확정되지 않았고 근데 그게 항상 열려 있죠. 왜냐하면 그 사모펀드 회사들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은 사모펀드는 뭐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그 저기를 할 때 보통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재무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비싸게 팔아 넘기기 위한 게 목적이고 전략적 투자자는 아무래도 더 시장을 가꿔서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초반부에는 뭐 이제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시세가 나야겠죠. 근데 그 전에 초반에 키울 때는 아무래도 전략적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로 가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재무적 투자자도 실현할 어떤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의 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뭐 제약바이오의 평가가 지금 사실 뭐 박하다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해외 그 상장의 가능성이 열린다면은 뭐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 뭐 신세계 뭐 GS 막 대기업들 뛰어들면서 한번 M&A 이슈가 불었던 것 그 1차적인 그쪽의 이슈였다면은 이번에 이런 그 해외 상장의 가능성 이게 2차적으로 그런 이슈가 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까 사업적인 성공 부분은 메디톡스의 그 소송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그 보톡스 필러 업체 중에서 가장 해외 진출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톡스 바이오 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바이오 쪽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뭐 다른 뭐 진단 키트도 있고 신약 암 그 질환 치료제 뭐 이런 쪽도 있고 항암제도 있고 이런데 이 지금 보톡스 쪽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가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역시 이 휴재를 1차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보톡스 업체 중에서 휴젤이 지금 해외 진출에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대로 북미와 중국에 이어서 유럽 시장까지 보톡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과 주가도 좀 알아보죠. 네, 주가는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메디톡스가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를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정말 잘 나갔었거든요. 메디톡스가 정말 13,000원에서 71만 원을 가는 정말 바이오벤처의 그 어떤 역사책에 나올 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은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그 지리한 싸움이 결국에 승소로 끝났으나 승소로 끝난 것만큼의 주가 상승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피해를 받고 11만 원까지 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젤도 박스콘 하단부까지 떨어져 있죠. GS그룹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금 그 인수를 했지만 전혀 그 여기 효과가 못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제약은 뭐 다른 그 의약품이 많지만 오히려 대웅제약이 제일 낫네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있는 다른 포트폴리오가 많은 대웅제약, 전통적인 제약사랑 이 지금 보톡스 필러밖에 없는 메디톡스와 휴젤의 주가 흐름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전통제약사가 유리하다는 걸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대신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진출 모멘텀이 메디톡스가 저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GS 컨소시엄의 인수가 확정돼서 그런 설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인수가 확정 작년 8월에 확정됐으니까 이제 거의 만 1년이 되어가죠. 어떤 그 인수 이후에 컨소시엄이 펼치는 꿈에 이어서 뭔가 밟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남았다는 거.
그런 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 여기는 사실 굉장히 지금은 강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한 악재로 인해서 만약에 저게 붕괴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이 라인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2년에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 10만 원대 라인이 벌써 한 네 번의 커다란 이슈의 저점에서 방어를 쳤거든요. 그리고 네. 위에는 20만 원이라는 벽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박스권 안에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인데 지금 박스권 최하단부기 때문에 중단부까지만 올라와도 15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성과가 뛰어나고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K-보톡스가 눌리고 있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으나 지금 이 기업들 간의 싸움에다가 더 큰 우산에서 누르는 게 있거든요. 식약처가 그렇죠? 휴젤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보톡스를 자세하게 지금 파악하고 조사하려는 그런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악재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박스권 중단 부분 이 15만 원 라인까지 요 정도까지 보고 만약에 지금 뭐 해외시장 재상장 이슈라던가 아니면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우호적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휴젤이 아까 전에 중국에서 점유율을 더 넓히고 북미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나와서 거기서 점유율이 나온다. 그럼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박스권 중단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박스권 중단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1차적으로는 박스권 중단인 15만 원 선 일단 목표로 좀 봐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호재가 나온다면 박스권 상단인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힘을 받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뭐 좋게 응원합니다. 일단 응원요? 결론적으로 네. 응원을 하는데 저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빨리 외국의 세계적인 기업의 위상에 버금가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응원하고 원하지만 일단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올라가는 배경과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배경이 100% 일치하진 않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배경에는 엔데믹의 상황에서 연구진들이 복귀하고 환자들도 병원을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성장주로 다시 지금 복귀하는 흐름에서 올라가는 거라면 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가장 장점은 그냥 박살이 났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이고, 주가가 네.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이격적인 부담이 없다는 거.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100% 쫓아가긴 힘드나 네. 어쨌든 온기가 조금이라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업체 셀트리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격적인 부담 플러스 성장성을 봐서 어느 정도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선별해서 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